김별장님, 어찌 된 겁니까? 어떻게 오신 겁니까?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. 예? 주군께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. 아팠게 말씀입니까? 제정신이십니까?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. 정리라고요? 뭘 말입니까? 여길 떠나자는 것입니까? 그건 주군을 배신하는 일입니다. 낭자일 뿐만 아니라 주군의 따님을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뜨렸습니다. 죽음으로 갚아드릴 생각입니다. 죽음이라니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? 김별장님! 아무도 말이 세면 사람들이 올게요. 내 시체를 찾으러 말이야. 김별장님!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? 결국엔 대장군! 장군! 장군! 결국 이렇게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것입니까? 이렇게 말입니까? 김주희 놈이 다 토설하고 가버렸다. 마님은요? 그 일도 다 드러났다.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. 김약선 대감의 처인 송이가 남편을 무고해 죽였사옵니다.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? 뭐 설마하니 아빠께서 제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마는 아무래도 어려울게야. 얼굴 들고 세상 살아가기는 말이야. 그럼 후계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? 얼핏 듣기론 송이는 김준 별장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옵니다. 김준이는 어찌 되옵니까? 저 때문에 터진 일이니 그자 또한 온전하기가 어려울게야. 승저가. 예, 외조부님. 말씀하시옵소서. 은인 자중하거라. 너희 때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. 애미는 도방 사정을 잘 살피고 기회를 살펴야 한다.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. 그자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고. 박성선이 말이오. 그나저나 우리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은가. 이보시오. 헐 내가 어찌하오. 저놈째. 점이라는 게 벌레다. 모 아니면 토요.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. 저 죽일 놈은 저기! 죄인들을 다 끌어내라! 예! 이보시오.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 게요? 황천으로 돌간다. 무엇들 하느냐? 어서 끌어내라! 황천이라니! 나의 정께는 그런 건 없었는데 황천이라니!